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핵이 가공할 만한 핵들이 있고 지금 폭탄 무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하고 한미회담을 하고 순방을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적에 이 고레스 대통령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주 급변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세상이 지금 불신의 세계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많이 다 얻은 것 같지만은 잃어버린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걸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성, 우리 진실성, 정직성, 이 모든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토를 확보해야 됩니다. 영토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영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홍계동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공장의 날 1주년 감사예배를 우리가 상암메인 스타디움에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특별 작정 기도회를 지금 177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7시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유공자들이 지금 모르면 6.25 참전 유공자들이 한 20만인데 지금 많이 타격시가 15만 되고요. 빼전한 참전 유공자가 지금 30만이 됩니다. 독립유공자 뭐 여러가지 유공자에서 제가 6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60만이라는 그 인구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말 잘하는 네 아론을 붙이지 않았냐. 오늘 우리 이순희 목사님 같은 설교의 능력 있는 자를 붙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 갖고 있는 건 뭐냐. 예, 달랑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꿀떡꿀떡 하더니 뱀이 되버리고 모세야 그 뱀꼬리를 잡아봐라. 뱀꼬리를 잡는 자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뱀꼬리를 잡으면 당장 뱀꼬리는 뱀대가리는 날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뱀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꼬리부터 꿀떡꿀떡꿀떡 하더니 완전히 그때 지팡이가 아까는 똑같은 지팡이가 됐지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살 길은 딴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유공자들을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민족의 영웅들입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정말 국가장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국가 대통령령으로 임명받은 운명 동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령으로 조사라도 해주고 당신의 아버님은 민족의 영웅이었다. 그리고 영상도 좀 잘 만들어서 요즘에 그 현충원에 그 모든 존경하고 예포 쓰는 거 대통령이 주문하는 거 헌화하는 거 그런 거 한 2분 정도만 쫙 드리고 거기에 그래픽으로 그분들 나는 민족의 영웅이었다. 하나 움직여지면은 자녀들이 눈물 안 흘리겠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유공자라는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그 나라에서 뭘 주는 게 있다고 하면 유공자입니까? 아버지
이제 그만 받아내시고 유대 얘기 좀 집안에서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각 교회 지혜, 지구 지혜 분해를 만들어서 다 케어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 노인들 아버님, 아버님 손을 붙들고 움직여주면은 다 교회들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다 구원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회가 생산적인 사람들이면 관심 갖지 비생산적인 사람들에게 관심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혼은 뭐 다른가요? 늙은 영혼하고 젊은 영혼하고 다른가요? 부자 영혼하고 거지 영혼하고 다른가요? 한 영혼은 주가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번 주님 간절히 부르시면서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야.